영화 매드맥스의 명장면인 사막 협곡에서의 질주 모습을 패러디한 머드맥스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경운기를 타고 갯바를 달리는 모습이 완전 힙 그 자체이지 않나요? 바지락이 많기로 유명한 충남 서산 오지리 갯벌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공개 두 달이 지난 현재 조회수 3,400만회를 넘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해외 반응을 보면 영화의 명장면을 잘 살린 영상미에도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광활한 갯벌의 매력에 푹 빠진 분들도 많은데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자 세계유산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갯벌. 왜 세계는 우리나라의 갯벌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갯벌은 자연에서 생산력이 가장 높은 생태계로 바다 전체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갯벌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섭식, 분해 활동을 통해 유기물을 무기화시킴으로써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의 갯벌은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난 10월에는 우리 갯벌의 해양 생물 다양성과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 4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넓적뿌리 도요를 비롯해 저여새, 알락꼬리 마도요 등 세계적 멸종 위기종 철새가 이동 중간에 먹이 활동과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런 점 또한 만장일치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데 한몫했어요. 다양한 생물이 활동하는 우리의 갯벌, 정말 활력이 넘치죠? 갯벌은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의 보고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유엔과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 속도는 산림 등의 육지 생태계보다 최대 50배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국제저명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연안 갯벌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연간 26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 2050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존 목표보다 상향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어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갯벌이 품고 있는 블루카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갯벌은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닌 복원 및 보존이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이자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갯벌을 보존하고 또 복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의 습지와 갯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조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거론되던 가로림만에 개발 대신 해양정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갯벌 보존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넓게 펼쳐져 있는 갯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갯벌 통합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 순천 갯벌의 보존과 건강한 활용을 위해 노력하며 바닷새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우수성과 가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에요. 게다가 2025년까지 전남 고흥과 여수 등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 9곳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해 전 세계에 우리의 멋진 갯벌이 더 유명해질 걸 생각하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네요. 갯벌의 보존이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의 갯벌을 왜 세계가 주목하는지 이제는 잘 아시겠죠?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인 갯벌. 앞으로도 건강하게 숨쉬는 갯벌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해양 생태계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